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민의 손맛입니다. 이맘때면 가을 고추의 막바지 수확철이죠? 풋고추도 한창 맛있을 때입니다. 오늘은 아삭이 고추하고 청양고추를 섞어서 멸치 생젓을 이용해 호두고 시간이 가면 더욱 맛이 깊어지는 젓갈고추 장아찌를 담궈 보겠습니다. 고추를 손질을 해야 되는데요. 아삭이 고추 1kg하고 청양고추 500g을 섞어서 멸치 생젓 고추 장아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추 꼭다리를 한 2cm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잘라 놓으면 됩니다. 그래야 깔끔합니다. 청양고추도 색깔이 좀 연한 색깔이 있어요. 진하고 단단한 거는 더 맵고 색깔이 좀 연녹색인 게 이런 게좀 만져보면 부드럽고 좀덜 매워요. 깨끗이 세척을 해서 손질을 하겠습니다. 고추를요, 서너 번 씻어서 헹궈가지고 여기에 식초를 100ml 정도 넣어서 한 10분 정도 담가 놓을 거예요. 10분 정도 담가 놓으면 이렇게 미끈미끈한 게 뽀드득뽀드득해지면서 이렇게 이물질도 제거되고 그래서 한 10분 정도만 담가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깨끗하게 세척해 온 고추를 물기를 제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물기가 이렇게 안 들어가야 변질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물기를 깨끗이 제거해 줍니다. 이렇게 아삭이 고추하고 청양고추하고 이렇게 섞어서 담궈 놓으면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 드시면 되고 매운 게 부담되신 분은 아삭이 고추를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손질하다가 이렇게 상처나고 벌레 먹은 거는 빼내셔야 됩니다. 또 이런 걸로 인해서 곰팡이균이 생기고 변질될 수도 있으니까 잘 보시고 버려버리세요. 세척한 고추를 보송보송하게 물기를 제거했습니다. 이제 양념이 잘 배도록 이렇게 잘라도 되고 포크로 구멍을 조금씩 내보겠습니다. 양념이 잘 스며들도록 이렇게 아삭이 고추는 크니까 한 서너 번씩 찔러줄게요. 이렇게 구멍을 내지 않고 그냥 담그면 이게 탱탱해지지가 않고 쪼글쪼글해져요. 양념을 맛있게 만들어서 이렇게 담궈 놓으면 고추가 정말 감칠맛이 나고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크로 적당히 이렇게 구멍을 서너 번씩 이렇게 다 찔러 놨어요. 이렇게 해서 준비는 다 됐습니다. 이제 양념을 맛있게 해 보겠습니다. 거칠거칠한 멸치 생젓이에요. 이게 곰삭은 건데 나중에 발효가 되면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200ml 컵으로 멸치 생젓 1컵 반에 맑은 멸치 액젓 반컵 넣습니다. 된장 200ml짜리 2컵 넣습니다. 그리고 매실액기스 2컵입니다. 올리고당 1컵 반요. 고추에서 수분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촉촉하게 해야 돼요. 청주 2컵입니다. 고춧가루 1컵하고 3분의 1컵입니다. 생강가루 3분의 1큰술입니다. 다진 마늘 2큰술하고요. 통마늘 200g입니다. 양념을 골고루 이렇게 섞어주세요. 고추에서 수분이 많이 안 나오니까 이거를 국물을 좀 여유 있게 해서 잠기게 이렇게 해놔야 숙성시켜서 오래오래 두고 먹어도 변질이 없습니다. 통마늘 있으면 더 많이 넣어도 됩니다. 숙성돼서 이거 익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마늘도요. 자, 이제 고추를 넣고 버무리기만 하면 생젓 고추 장아찌가 완성이 됩니다.
젓갈 냄새가 아주 고소하게 나네요. 젓갈에다가 된장이 어우러져가지고 아주 이게 곰삭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고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고추 겉절이죠. 금방 해서 드셔도 돼요. 양념이 넉넉히 있어야 마르지가 않고 좋아요. 여기에 통깨만 넣으면 됩니다. 통깨 3큰술 넣습니다. 간이 그렇게 짜지 않아요. 겉절이로 지금 먹어도 아주 고소하니 맛있어요. 그래서 아삭이 고추는 지금 먹어도 되고, 청양고추 매콤한 거 좋아하시면 드셔도 될것 같아요. 멸치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넣었잖아요. 근데 이거 좋아하시는 분은 그냥 이렇게 먹어도 되는데, 이게 다 삭아서 나중에는 다 없어질 거예요. 다 녹아서 같이 어우러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자, 이제 통에 담아 보겠습니다. 이제 양념이 스며들면 고추가 차분하니 아주 양념을 먹어서 맛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액젓 고추 장아찌를 맛있게 담아봤습니다. 된장이 짜지를 않거든요. 시중에 조선 된장이나 재래 된장 그거 사서 담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멸치 생젓으로 담으면 깊은 맛이 있고 이렇게 감칠맛이 아주 폭발하니 맛있는데, 또 젓갈을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된장량을 더 늙히고 멸치 생젓을 좀덜 넣으셔도 되고요. 그거는 그렇게 조절하시면 되고, 간은 된장 간이 또다 다를 수도 있으니까 양념하면서 간은 이렇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고추, 멸치, 생젓으로 담은 거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자, 10일 전에 담그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10일 됐는데 여기서 지금 맛이 지금 들었어요. 이거는 냉장고에 들어갈 거고요. 새로 해놓은 거는 상온에서 열흘 이상 숙성을 하세요. 그리고 상태 보시고 냉장고 넣으시면 됩니다. 중간에 한번 뒤집어 줘야 돼요. 지금 이게 우아래로 한번 뒤집어서 양념이 잘 배도록. 자, 이런 접시로 꾹 눌러서 양념이 위로 올라오게 눌러 놓으면 좋습니다. 생멸치젓을 이용해서 고추장아찌를 완성했습니다. 두고두고 세월이 지나면 더 깊은 맛이 납니다. 꼭 만들어 드셔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